자, 대검찰청을 감사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올리려는 이유가 뭡니까?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처분하자마자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검찰총장 탄핵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입니까? 어제 김민석 최고위원이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한다고 해서 제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야당 수석 최고위원이 말하는 것이라서 제가 참 이거는 문제다, 심각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도 그냥 개인 주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계엄 주장할 때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근데 오늘 오전에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이 검찰총장 탄핵 공식적으로 추진한다는 취지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사실인지 법사위원들께 묻고 싶습니다. 전국의 검사들 겁주고 망신 주려는 거 아닙니까? 검사들의 상징 인물인 검찰총장을 탄핵 추진해서 민주당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봐라! 이거 보여주려는 거 아니에요? 그럴 거면 그냥 탄핵하십시오. 국정감사라는 엄정한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호칭도 좀 정제해서 쓰십시오. 저 법사위원 하면서 이재명 대표, 뭐, 김정숙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된 질의할 때 많이 있죠. 저희도 문제점 얘기합니다. 최소한 어떤 호칭이라도 붙여서 상대 정당에 대한 또그 분들을 지지하는 분들에 대한 예의를 갖춰서 합니다. 아니, 공식적인 국회회의에서 맨날 윤석열, 김건희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누가 그렇게 좋아합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도 다 기관의 장들이고 또 그런 호칭을 붙이지 않으면 우리가 증인, 참고인 이런 호칭을 붙여서 예우를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다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